이 집 형제들이 다 축에 재능이 있군요. 최다 재능이. 아니 이 정도면 네 팔 손가락의 두 자리는 확보된 거 아닙니까? 와. 운동을 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여기 와서 둘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기 훈련, 볼 감각 안 떨어지게끔 기본기 훈련하고 재력 훈련은 지금 이제 러닝 하는 데도 없어서 줄넘기로 이제 대신 이제 몸 좀 가볍게 만들다거나 그렇기 위해서 하는 거래. 그래서 또 동생 축구하는 걸 엄청 응원해 주겠네요. 그러니까 기대도 하고 많이 도와주셨어요. 처음에는 이제 한국말도 못했었는데 이제 서류 같은 것도 다 해주셨어요. 처음에는 형이 이끌어줬군요 축구로. 네네. 전 하고 싶긴 했는데 근데 이제 형이 다 찾아줘서 형이 다 했는데 만약에 저 혼자 있으면은 그지 제가 약간 그런 자증거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안 했을 거예요 아마도. 그리고 되게 고마워요 형한테는. 현이 길이 좋네요, 그런 길이. 네네. 형이 무슨 코치 같아. 축구를 아니까 저렇게 다 해줄 수 있는 있잖아요. 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앉아. 안녕하세요. 어디죠? 여기 저희 이제 에이전시. 에이전시? 네, 에이전트. 축구 에이전트가 있구나. 네. 선수들 관리해주고 네, 계약 대행해주는. 네. 자 지금. 머니스 저기 가는 거예요? 오 대박! 어떤 측면에서 머니스를 내가 좀 이렇게 에이전시를 맡아야겠다 생각했어요. 잘 차니까. 못 참으면 내가 할 필요도 없어. 응? 나도 해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. 머니스도 한국에서 볼 차는 게 힘들 거라고. 그렇지만 한국 선수보다 잘 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라도 한번 성공시켜 주려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야. 능력이 있구나. 제일 처음 최우선 이제 목표로 잡았던 게 K2였고 네. 그리고 감사하게도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도 테스트라는 기회를 제공을 해줬고. 대전 하나 시티즌이면 예, K리그2의 강팀인데. 아 진짜요? 예. 합격이라는 이제 우리 통보를 받았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못 가는 곳. 합격? 뭐? 아니, 합격을 했는데 지금 못 가는 상황이라고요? 네. 아니, 근데 그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죠? 합격을 했잖아요. 근데 왜?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잘 들었지 지금. 그래. 누구 만나죠? 도대체? 사장님. 우와. 전설이다.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을 만들었던 아, 진짜. 국가대표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이죠. 잘 있었어? 네. 이야, 허정무 감독을 만날 정도로. 처음으로 만났어요? 아, 저 테스트 보러 갈 때도 봤었어요. 봤었어요? 네. 네. 이름도 아세요? 이름도? 네. 기아가 됐으면 좋을 텐데. 기아 조건 아마 그러니까. 왜 조건이 있어요? 네. 기아 조건이 뭔가 도대체. 한국말도 너무 잘하는데 왜 기아가 잘 안 되는 거예요? 기아 하려면 이제 먼저 성인이 돼야 돼요. 이제 성인 되고 나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강해야 이제 한국에서 인정해주고 기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. 네,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교를 다닌 거는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성인이 지금 됐죠, 이제. 이제 언니가 입양하고 한국 사람 되면 참 좋은데. 입양해요, 언니. 정말 천재다. 그런 방법이 있구나. 어떻게 제 아들. 한 4일 정도 했죠. 4일 정도 이렇게 그 게임도 두 경기를 해보고 훈련도 해보고 했어요. 그랬는데 의외로 상당히 그 좀 소질이 있어요. 재능도 있고 아주 그 묘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키워보고 싶다. 제 또 이 뭐 원래 옛날부터 좋은 선수 있으면 좀 키워보고 싶은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K리그 2 팀에서 테스트를 해서 합격이 됐다는 건 예, 재능이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. 인정 받았네요. 그래서 했더니 걸리는 게 많아요. 걸리는 게 이제 그 국적 문제 때문에. 우리나라 지금 협회에서 규정상 어떻게 되었냐면은 3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. 3 플러스 1 플러스 1.
이 규정이 네. 외국인 선수를 3명은 가장 좋은 선수들 뽑고요. 한 명은 AFC 가맹국, 아시아 축구연맹 소속 선수예요. 네. 그리고 또 한 명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. 아, 네. 아 네팔은 지금 네팔은 네팔은 남아시아 축구연맹에 속해 있어요. 아, 남아시아? 예. 근데 지금 당장 쓴 선수는 아니거든요. 좀 장래를 보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 선수인데 당장 등록을 해버리면 외국인 선수 TO를 잡아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.